한숨도 시들해진 나는 침대에 누워 문자함을 다시 열어보았다.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엄마가 그동안 아팠어. 문자가 음성으로 바뀌어 가슴에 들어찼다. 미안해 아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아빠나 할머니한테 아니 다른 누구한테도 제대로 된 사과란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미안해 아들 이란 말은 오글거리면서도 슬펐고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맞게 표현한 건지나 모르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저장했다. 엄마라는 이름과 함께.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5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사사 55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오늘 박사장님과 차차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중에 청춘, 난 청춘이다. 저요. 저 청춘입니다. 사기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만약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안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네.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많은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그 대학교 리포트를 다 써야 되고 대학원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낫다. 그래서 싫다. 네. 왜 싫으세요, 박사장님은? 저는 혼자 살았거든요. 집이 지방이어가지고 유학을 때. 대학교 때, 그쵸? 유학 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 끈 떨어진 연 느낌, 그 느낌이 외롭고. 되게 많이 들어요. 뭘 해도 뭘 먹어도 배가 고픈 아이고. 느낌, 외롭고 쓸쓸한 네. 느낌. 남자친구는 있으셨는데? 있었는데 가족은 원래 인생은 고독한 거거든요.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좋지만 그때는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근데 막연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붕 떠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과업, 우리가 인생의 과업이 너무 맞아요. 많았고 근데 그런 과업이나 책임감에 비해 자유는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이 이금희 작가의 청춘 기담이라는 책이에요. 청춘 기담. 네, 기담이라는 제목처럼 기이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미스테리 극장이나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많이 호기심 있는 그런 얘기라기보다 청춘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안불안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6개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중에서 오늘은 두 편의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얌얌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라는 제목 때문에 저는 되게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책장을 펼쳤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암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가슴 아픈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만큼 기이한 일들이 또 있을까라는 이금희 작가님의 말처럼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 기이할 정도로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중에서 셔틀보이라는 작품을 줄거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셔틀보이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 휴대폰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자신과 똑같이
아니면 자신의 분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휴대폰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거의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이 한 몸인 건데요. 이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휴대폰이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요. 산 698라는 일진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중3 학생이에요. 아빠가 21살 때 나를 낳았고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임대 아파트를 장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경제 상황은 좀 넉넉지 못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없어요. 나는 학교에서도 투명 인간인데 생활하는데 그나마 일진 무리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일진에 끼지는 못하고 돈이나 물건 등을 셔틀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건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진 무리에서 마지막 기회로 스마트폰을 하나 가져오라 라고 해서 나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고 아빠가 나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새로 바뀐 스마트폰 번호의 전 주인의 친구들이 문자를 막 보내오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전 주인의 이름은 상우였고 문자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몸이 많이 아픈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잘 다녀왔어? 라는 문자를 받게 되고 그것이 엄마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돼요. 계속 이어지는 문자, 엄마의 문자를 보고 그동안 사실은 자기 스스로 엄마를 기다려왔음을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엄마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느끼기도 해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날 상우의 절친 예니의 문자를 보고 상우의 엄마는 상우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사람이 나는 나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상우의 엄마였던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셔틀이니까 나는 꼭 돈이나 휴대폰 같은 것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마음이나 생각 뭐 그런 것도 셔틀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쓱 닦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보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엄마에게 답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엄마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다 괜찮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되게 가슴이 아파서 많이 회피하고 싶은 상황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 주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 저는 이제 제 주변의 중학생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학교 생활하는 거나 이렇게 뭐 일진 무리들 아니 친구들의 관계 이런 게 되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의 생활을 되게 잘 그려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 차차님은 어떠셨어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 현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엄마를 본 적이 없는 엄마를 네. 잃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자를 주고받게 되는 상우 엄마가 나오잖아요. 네. 엄마는 자식을 잃은 거예요. 이제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정신적으로 아프셔서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문자를 보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만나서 마지막에 현기가 그 엄마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거는 현기의 아픔을 채우는 거기도 하고 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 상우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대신 전해준다라는 의미로 셔틀해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마지막에 그 소통하는 장면이 정말 되게 슬프면서도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다. 내가 이 아이의 입장일 때 나는 이런 답장을 보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처음에는 현기, 이 주인공 현기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답을 보내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네. 그 자기를 그냥 할머니 말에 의하면 자기를 낳자마자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인데 떠났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핍된 상태에서 좀 친구들 자기 친구들 무리에 속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갔던 건데 이 상호 엄마의 따뜻한 문자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눈 오는 날 눈물 흘리는 거를 보고 아 마음이 많이 녹았구나. 저라면 저도 보냈을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차차님. 저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이게 보낸 게 어떤 또 파급을 일으켜가지고 이 엄마가 정말 너무 놀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보내고 정말 어렵죠. 이 마지막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냠냠쌤은 보냈을 거예요, 문자를? 저는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정말요? 네.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말 것인가. 이런, 네, 이 책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나라면 근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냅니다. 거예요. 네. 되게 열정적이시네요. 감성적이시네요. 그냥 박사장님.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답을 보냅니다. 박사장님이 그 MBTI가 P이신 거죠. 네. 진격의 P. 완벽한 P. 저는 보내지만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언젠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할 해드려야겠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상처가 그러니까 보듬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 인정이 처음부터 막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도 애들에게 너무 냉정한 현실을 막 이렇게 꿈과 환상만 심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도 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그런 약간 환상과 동화 같은 어떤 행동일지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그 천종호 판사님 책 했을 때도 엄마가 없는 그 청소년이 엄마라고 이렇게 남을 아줌마를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죽게 되면 막 우리 애기는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거 너무 두렵기도 하고.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희는 못 견디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저는 성인인데도 30대인데도 이런 마음인데 10대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님의 결여가 얼마나 클까. 우리가 막 뭐 그런 결손 가정들을 결손이 있다고 결핍이 있다고 보지 말자. 그것도 다 너무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큰 결핍이죠. 결핍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결핍을 뭐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채워주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핍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인공도 사실은 뭐 할머니랑 아빠랑 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죠. 청소년 소설에서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도 되게 많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것도 쫙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뭐 순례주택에서도 그런 대안 가족적인 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어른들도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나를 인정해주는 집단으로 가고 싶은 건 진짜 모두의 맞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이의 책임인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서 누군가가 사랑한 사람이 그게 꼭 엄마가 아닐지라도 뭐 누군가의 인정을 계속 받고 싶잖아요. 자라나면서 특히 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을 인식해 나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자꾸 그 무리에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내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방법들. 학교 현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들이 손쉽게 어떤 집단이나 결속감 같은 거를 느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제도가 좀 있나요? 근데 이제 학교에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체로서 많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 같은 반이다. 오는 거, 같은 네. 반에 오는 거. 같은 반이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자유롭게 또 동아리 결성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네.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조정해주기도 힘들고 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조정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왕따 같은 현상들도 우리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학생을 억지로 다른 학생들과 연결시켜주거나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현기처럼 긍정적인 소속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 분명히 잘못된 집단이고 현기도 그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된 인정 욕구에 기대지 않으려면 확실히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나에 대한 뭔가 딱 그런 조그만 거라도 자존감이 있어야만 나는 쟤네들의 인정은 필요 없어. 그런 게 되게 남녀쌤이 말씀하시는 뭔가 필요한 거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래 친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무리에서 이탈됐을 때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가 방법을 진짜 계속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를 그중에 뭐 깨알 같은 하나를 또 생각해보자면 자기가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마술 방과 후부터 해서 이 아이가 꾸준히 이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선택지들을 제안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이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도 싫고 뭐 이런 취미도 없고 이러면 아무래도 더 많이 떠도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막 케어해주는 아이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취미를 기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좀 이런 아이가 뭔가에 이렇게 마음 붙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학교나 사회에서 네, 학교나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얘가 마음이 외로울 때 뭔가 기댈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뭐 미약할지언정 이런 고민이나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심지어 대학생 때도요. 신입생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처음 낯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학과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소속감이라는 게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어디를 가지? 막 이런 약간 되게 방황? 맞아요. 대학생 1학년 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누구랑 먹지?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딱 하나를 잡고 하면서 종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학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딱 하면서 이제 발이 수업 끝나고 넓어지는 거죠. 맨날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수업 끝나면 맨날 가고. 근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그런 게 좀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활동 장소. 동아리방. 동아리방 있는 동아리방 것도 같은 너무 것도. 중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꾸미고 아지트처럼 있을 수 있게.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강제로 만들어주잖아요. 반은 편성이 되잖아요. 나의 성향과 안 맞는 애들만 그럼요,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나는
애는 되게 고립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시간 많은 시간을 또 학교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견딜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냥 좀 그 시간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기회들이 오거든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근데 좀 급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인 게 두렵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괜히 왕따로 보이기 싫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혼밥도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저는 그 문화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오후 늦게까지 돌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가족이 저녁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렵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그래서, 노동시간 자체가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현기도 보면 자기가 일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셔틀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기 옆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호 엄마가 보낸 문자에 아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지? 그 말을 계속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주먹을 내리치지 맞아요. 않거든요. 저는 그 장면 보고 아 그래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자기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는 그런,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주말 부부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저 아는 분은 자기 딸이 독거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독거 청소년 네. 되게 많아요, 요즘. 생각보다 중학생인데 많아요. 중학생인데 서울에 혼자 평일에 혼자 있고 엄마는 이제 주말에만 올라가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또 다른 지방에서 일하시고. 그 독거 청소년이라고 그 말이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근데 딱히 맞벌이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너무 늦게 네,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니까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애들은 또 학원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독거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하고라도 카톡을 나누고 싶었던 약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은 천국의 아이들이죠. 네. 네. 두 번째 이야기 천국의 아이들을 한번 볼 텐데요. 기담이라는 제목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주 옛날 영화이기는 하지만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줄거리를 보면 집을 나온 아이들은 공사가 중단된 파라다이스 건물 37층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 파라다이스 건물은 편법과 비리의 집합체여서 진흙탕 송사를 벌이는 동안 점점 흉측한 건물이 됐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주인공인 준은 과학시험 시간에 컨닝을 해서 학부모 시험 감독에 걸렸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 길로 바로 이 파라다이스 37층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저녁에 와서 긴장한 채 잠이 들었던 준은 다음날 눈을 떴는데 밤에 보았던 다른 아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고 파랑머리로 염색을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 파랑머리 아빠는 집에서 이 파랑머리 소녀를 늘 때렸고 엄마는 5학년 때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 파랑머리는 블루라는 고양이를 키웠는데 아빠가 블루를 창밖으로 던져서 그때 같이 집을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도 몰라요. 이 파랑머리 소녀는 이 블루라는 고양이와 함께 파라다이스 건물 37층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파랑머리는 준에게 기회를 놓치면 계속 떠돌 수도 있으니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준은 더운 날씨에도 온갖 옷을 껴입고 추워하는 파랑머리를 보면서 아, 저 소녀는 아픈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파랑머리가 살 길을 찾아주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준은 어둠을 틈타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 아빠가 다투면서 애가 끊어지듯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빠는 서재에서 목을 막은 듯 꺽꺽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아빠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요. 준은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자기 방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방을 둘러보면서 등교하기 전에 교복 차림을 점검해보던 거울을 보았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멋진 청년이 되었을 때를 늘 상상하고는 했었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면서 뒤로 미루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았는데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은 16아이 그 준이 거울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끝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맙니다. 알고 보니 자신은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그 현실에서도 성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앞에 셔틀보이는 그 주인공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면서 겪는 아픔이었다면 이 천국의 아이들의 주인공은 사실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돌봄과 케어를 받고 또 엄마 아빠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이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랐지만 또 이 아이는 또 다른 결핍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소설이 우리가 어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있어야 된다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두 개가 비교가 되면서 들었고요. 이금희 작가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을 이렇게 참 굳이 끄집어내서 굉장히 소설을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1년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더 일어나지 않나요? 더. 훨씬 많이 성적 비관이나 그래서 그게 너무 진짜 믿기지 않으면서도 진짜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청소년들하고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점을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들을 쭉 읽으면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진짜 다양하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플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착각, 일부러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이러지 않을 거야. 당연히 우리 내가 또 우리 반의 아이들은 이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컨닝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용납할 수 없잖아요. 내가 컨닝을 하다니. 근데 이 지금 주인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압박감. 그게 제일 크긴 했죠. 그러니까 컨닝을 했죠. 그렇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모범생이었는데 나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그 스스로 용납 못하는 그런 남들에 대한 시선,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 압박감,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여기서 보면 시험 하나를 못 봤을 때 다시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러지만 이게 부모도 아이도 이 성적이 인생이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그게 절박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연히 부모가 자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런 시기가 오죠.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고. 근데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부모로서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영순인 것 같아요. 부모가 용납하지 않으면 누가 원래 법에서 자식이 살인을 해도 부모는 감춰줘도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진짜요? 네. 그거는 너무나 맞아요. 인간이라며 네. 인지상정적인 거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감춰주고 도망가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처벌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럴 거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하물며 시험 한번 못 봤다고
정말 너무나 너무나 하지 말았어야 네, 되는 절대. 말이다. 근데 저 이 이야기 좀 되게 기묘한 영화 같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눈치를 못 챘거든요. 저도 당연히. 저도요. 네, 얘가 지금 그냥 가출한 줄 알았어요. 37층까지 올라가네. 진짜 체력이 대단한데. 걸어서. 네. 저도. 그리고 아니 얘가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엄마 아빠 또 이렇게 방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애가 거기 쭈그리고 있어도 모를 수 있나? 왜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쓰셨어요. 영화처럼 그쵸? 쓰셔가지고 얘기를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 편에 보면 파라다이스 건물을 고치러 간 인부들이 네. 회색 그 블루 고양이를 네. 못 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고양이도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거죠. 죽은 거고 그러니까 아마 파랑 머리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파랑 머리는 제 생각에는 고양이를 그 파랑 머리 아빠가 던졌을 때 파랑 머리가 같이 투신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양이를 지키고 따라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고양이는 이렇게 재빠르게 지나간 게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읽은, 읽은 아이들하고 딱 적혀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 근데 고양이도 네.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매우 크군요. 네. 그리고 이 제목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에 약간의 그 불안감이 이거 혹시라고 생각한 게 이제 천국의 아이들이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가 파라다이스인데 이게 아이가 완전히 그 처음에 파랑머리를 만났을 때는 파랑머리 혼자 추위에 떨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왜 더운데 그러지라고 했을 때 조금 좀 뭐라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식어가고 이렇게 이 아이가 죽음에 가는 단계가 사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닐 수 있겠다. 그 상황을 작가가 표현한 거겠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추위에 떨잖아요. 주인공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단편집을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여러 소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 중에 이런 사회적 문제 제기 특히 청소년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닥쳐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탁 수면에 올려서 제기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의미가 좋았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청소년 소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밝아야 해.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줘야 해. 너무 계도적일 때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현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 아픈데 할 수 있어. 아프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도움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접어온 페이지 읽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좀 좋았던 단편은 나이에 관한 고찰이라는 이 단편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나는 한동안 서 있다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형준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강의실로 올라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다람쥐처럼 나무도 잘 타고 경사가 심한 산비탈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뛰어가면 1분도 안 걸릴 2층과 4층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오는 것보다 그 밖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가르쳐주지 않는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에 더 호기심이 생기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아니, 왜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는지 이상했다. 이 부분이에요. 네. 네, 저는 그 또 다른 작품 검은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작가 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딸아이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배웅하고 오는데 유럽의 아름다운 풍광들이 떠오르며 그곳에 있게 될 아이가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다. 얼마 뒤 만난 친구가 자신 같은 엄마를 가진 자기 딸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 실제로 나를 비롯해 요즘의 많은 엄마들은 자식에게 사랑이든 물질이든 아낌없이 쏟아붓는 자신들이 꽤나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자랄 때에 비해 넘치게 누리며 사는 아이들에게 대리만족과 부러움, 심지어는 질투심까지를 동시에 느낀다. 모녀 간의 갈등과 불안은 대부분 서로를 동일시하는 데서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런 엄마와 딸이 갑자기 서로 바뀐다면?
네, 그래서 이 검은 거울이라는 이야기는 엄마랑 딸이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재밌죠.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엄마의 소원. 맞아요. 엄마는 딸이 아니라. 심지어 엄마가 마지막에 바뀌기 싫다고 안 돌아간다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마리오드 미라이의 오보이라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